목을 내 보는 데서 네. 다 집어던졌어. 그러니까 아버님 화가 나신 게 네.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야. 그 얼마나 배고프면 내가 먹었을까. 아. 먹으려면 다 먹지. 이게 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쓸모없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먹으려면 배나 부르게 다 먹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처음 맞았어.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우리를 때려보신 적이 없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루 벌어 네, 먹고 네. 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네, 힘들었게 연기자를 꿈꾸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소풍 같은 데 가면 네. 선생님들이 일단은 박연규 나와 딱 이거야 무조건 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웬만큼 노래를 잘하면 자 다음 누구 몇 학년 이렇게 네. 나갈 텐데 네. 선생님들이 여기 듣고 있다가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하나 더야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들 배호 네. 라후나 남진 뭐 이런 걸 흉내를 내는 거야 그 신호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한번 해줘 네. 들라나 모르겠네 네. 흘지마 아유 왜 이러지 흘지마 울긴 왜 울어 끝까지 그 사랑 때문에 표정 있잖아요 표정 있어구 있어구 추억이 잊어버린 한 잔 술 잊어버린 그런 것이 선생님들도 그러고 넌 네. 앞으로 가수가 되고 너는 정말 배우가 돼서 좋겠다 항상 나한테 어? 그리고 얼굴도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 좀 나름대로 윤곽이 그래서 뭐 신성이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 신성이 씨보다 그러면 그런 길을 아버님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나는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시골 살 때니까 초상집을 가요 딱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제 곡소리 아이고 그 아까도 내가 스테이지 올라갈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듯이 우리 네. 어머니도 문 딱 열고 들어가시기 전하고 들어갈 때 완전히 다른 거야 네. 가자 그러고 탁 해갔다가 갑자기 문 싹 열고 아이고 누가 들어가신 건데? 몰라 나도 누가 그걸 약간 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 아니 어머니 아니 거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 네. 친척집도 아니야. 친척집도 아니고요.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왜 우시는지 난 그때 나 진짜 신기했어. 왜 우리 어머니 저렇게 서글프게 우시나. 아이고 빨리 먹어 이놈의 새끼야. 그 막내 아들 상갓집 음식 먹이려고. 우리 어머니는 네. 어? 어 알았어. 그냥 막 막 계속 쳐다보면서 막. 아이고 이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의 그 바뀌는 모습 바뀌는 모습이 네. 코미디 지금 그런 연기에 물려받은 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 얼굴을 내가 그리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웃으시잖아 그건 왜? 그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 진실이 느껴지니까 웃는 거야 그래서 코미디는 생존의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코미디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를 협박해. 자, 대중의 시간을. 당신 말이야. 야! 현찰서 아닌 데도 많잖아. 쌩쌩이 주유소인데. 내가 하나만 내가. 그거 내가 아빠 뺏어 먹으러 왔잖아. 지금 먹을 것까지 뺏어 먹나? 먹어. 아이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힘들게 연기 네. 시작을 그래서 이제 뭐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물론 네. 세일즈도 하고 네. 책도 팔고 웨이터도 하셨다면서요? 뭐 술집에서 그, 하신 거예요? 뭐 레스토랑? 호텔 웨이터 호텔에서요? 네. 아. 한 37년 전 이때니까 네. 웨이터들을 뽑아서 호텔리어가 교육시켜서 이런 것 따리고 그냥 그때 그냥 뽀이였죠 뽀이 그때는 뽀이 뭐였어요? 아니 그때는 갑자기 슬퍼진다 웨이터라 그래 뽀이가 아, 진짜 우리 때 뽀이라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되돌았다가 한
맞았잖아. 아, 왜, 왜? 뽀이 그래갖고 성질 냈다고. 네. 진짜로. 아, 네. 한참 낭만적이실 때. 네. 어이, 뽀이, 이리 와, 이렇게 한 거야. 자존심 상하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네. 눈에 약간 힘을 줬나 봐. 나도 네. 모르게. 네,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도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한번 액션을 잡으려고 딱 하니까 나를 딱 잡더라고. 너가 좀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니야. 손님이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지. 엄마 네가 눈에다 힘주고 뽀이했다고 해서 어? 네가 뭐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많을 거야. 여기서 일하면서. 어?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오야봉이었어. 아, 미안해. 그 동네 네. 이거였어. 네. 아, 큰일 날 뻔했어. 나도 사실 본능적인 감은 있잖아. 제대로 큰일 났을 거야. 낭만은 낭만을 보는 눈이 있어. 낭만은. 아,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보다 치열한 20대를 보내셨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20대는 맞는 게 이상한 거야. 맞게 사는 게 이상한 거야. 틀리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그러니까 틀려보지 않고 어떻게 맞는 걸 찾겠어. 그죠? 실패는 네. 성공의 어머니다. 네. 오, 네. 잘 울죠. 저는 그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성공의 어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그 방규 선배님의 코믹 연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웃는 네.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웃기는 거. 네. 저희들도 사실 왜 박영규 씨가 출연했던 코미디 작품도 기억에 나는 작품도 한 작품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덕이라고. 아, 네, 네. 덕이에서 제비 역할을. 네. 설날이면. 아이고 여보. 그때 그 덕이 드라마 봤을 때 네. 춤솜씨가. 따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좀 연습했어요 그때. 아~ 네. 연습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사격 댄스라는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아니, 나 진짜 잊어버렸어. 아니 진짜 이런 건 좀 해. 약간 뮤지컬 해야 되니까 네, 네. 이건 하는데 네. 해. 이게 몸 돌아가자. 이런 스텝이 이게 보통 나오기가 그런 건 하는데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이거 이거는 뭐. 근데... 아, 느낌으로만 좀 그렇지. 제가 느낌을 어려운데 받아드릴까요? 아니 네. 나는 그냥 아니 네. 아니 그렇게 꼭 하고 싶어. 예,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가르쳐 주세요. 아니 친구. 네. 여자도 춰보지 않은 이 춤을 아,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니 아니 왜냐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이게 감으로 가면 돼. 이끌려 가게 돼요. 시선을 진짜 이끌려 가게 되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표정으로 가는구나. 이런 정도 그냥. 아니 어떻게 제가 끌려가게 되나요? 네. 선생님 눈빛이 굉장히 네. 깊으세요. 이 춤이 아니, 정면을 안 보고, 아, 여자분을 안 보고 추는 건가요? 계속. 아니. 그냥 지금 나 보고 추고 싶어. 아니, 이제 옛날에 캐바레 가면 네. 조금 나름대로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제비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하면 네. 상대방이 벌써 알고 들어. 아, 이 맘마.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해야 여자가 또 신경쓰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네. 던져버리고 이쪽 딱 진실죠. 무관심. 네, 무관심 또. 터치만 해주는 거야. 터치만. 이 춤을 잠깐 춰봤는데요. 약간 네. 길들여지는 느낌이 드네요. 안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아, 네. 아니,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났어,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옛날에 서른도 있잖아. 예, 예. 신경을 공개하시는데. 아니, 서른도 씨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서른도 네. 씨가 노래를 이제 밤 없애 노래를 하는데. 네. 야짜. 노래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노래를 탁 하고 이제 다음 없어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딱 나와서 이제 앞에서 기사를 이제 차가 딱 돼야 되잖아. 네. 나 근데 옛날 같으면 딱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예. 야, 이거 우리 기사 어디 갔어? 네. 어디 갔죠? 아니, 뭐, 차가 아무리 갔는데 그리고 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저 플로어에서 어디서 많이 본 놈이 기사가 땡기고 있는 거야. 남자는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돼. 네. 괜찮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예, 그 주유소 사장 예 사장으로 나오셔가지고 유지태 씨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온갖 괴롭힘을 당하.